안녕하세요, 쪼꼬미 여러분. 오늘은 앤티크한 분위기의 양면 손거울을 만들어 봤어요. 은색과 민트색으로 가볍고 시원해 보이게 꾸며 봤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손바닥만한 미니 손거울을 준비해 왔고요. 안을 열어보면 양면으로 거울이 달려 있어요. 덮개 부분에 턱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를 꾸며줄게요. 먼저 이런 디테일이 있는 물들을 사용해서 파츠를 만들어 줄 건데요. 레진을 붓기 전에 실버 컬러의 유광 파우더를 몰드에 발라줄게요. 적은 양을 붓에 묻혀서 천천히 꼼꼼하게 해줄 거예요. 파우더 입자가 매우 작으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부분만 파우더를 발라줬어요. 몰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 줄 거고요. 유제와 경화제를 1:1 비율로 소량 섞어줬어요. 파우더가 묻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회색으로 색을 맞춰줄게요. 레진을 조금씩 덜어서 몰드 사이사이에 레진을 넣어주세요. 이대로 단단해질 때까지 완전히 경화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은은한 은색빛의 파츠가 만들어지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씩 만들어줬어요. 중간에 남은 레진으로는 거울 윗면을 채워줄게요. 흰색과 민트색으로 조색하고 거울 위에 부어줬어요. 레진이 굳기 전에 빠르게 섞어준 다음 완전히 경화해주세요. 이제 파츠들을 사용해서 거울을 꾸며볼까요? UV 레진에 글리터를 섞어주고 얇게 펼쳐줬어요. 가운데 하트 모양 파츠 올려주고 움직이지 않게 1분 정도 경화해 줄게요. 레진 한 번 더 올리고 만들어둔 파츠와 큐빅으로 장식해 줄게요. 테두리에는 군번줄을 올려줄 거예요. UV 레진 둘러주고 군번줄 올려서 1분 경화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레진 올려서 코팅해 줄게요. 가장자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3분 이상 경화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손거울이 완성됐는데요. 반짝이는 하트 큐빅을 중심으로 앤티크한 문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나만의 손거울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